오늘은 노인성 골다공증과 치매에 검증된 취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나물은 전국산지에 분포해 있고 비옥한 땅에 습이 있고 그늘진 곳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산채 특유의 맛과 향에 취한다는 뜻으로 취나물이라 부르며 옛부터 널리 약재 및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봄철 잎을 뜯어 나물이나 쌈을 싸서 먹으면 독특한 향취로 미각을 자극하게 되고 튀김과 김치 등의 요리에 활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취나물을 데쳐 나물로 먹을 경우에는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비타민과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기가 탈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즉 아미노산 가열분해 물을 80% 이상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취나물을 식단에 자주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1kg에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나물은 다양한 한약재와 식물 성분의 항산화성 및 항균성에 대한 연구에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항산화 활성도가 높게 분석되었고 전자공연흥은 호장근 83.6%보다 86.9%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농균과 대장균 등의 7종의 균주에 대해서 셀러존을 나타내어 병원균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항균화 활성도가 매우 우수하게 작용됩니다. 먼저 취나물은 골다공증으로 오는 뼈 건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뼈는 자꾸 쇠퇴해져만 가고 계단을 오르내려 자꾸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나물은 뼈를 이롭게 만들어 음식 및 건조시켜 먹으면 뼈와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및 연골저하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취나물에는 뼈에 좋다는 칼슘 함량은 124mg으로 시금치 3배에 달해 골밀도 수치를 향상시켜 노인들의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 현상으로 발생하는 손발저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의 함량이 배추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과 신장질환 및 시력 건강을 바로잡아 복합영양제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고려대학교 특허 논문 실험에서는 취나물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및 신경퇴행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내용에는 기억력 장애를 유도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취나물과 무과 복합 추출물의 개선 효과를 알아본 내용입니다. 취나물과 무과 복합 추출물을 60대 40 비율로 맞췄을 때 신경보호 효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들 복합 추출물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 활성과 빠른 과산화를 상승적으로 억제해서 기억력 장애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나물과 무과 복합 추출물은 알츠하이머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치료 재개발의 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치매에는 취나물과 무과를 산재로 만들어 6대 4 비율로 배합합니다. 그리고 하루 2-3회씩 식사 30분 후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또는 물에 달이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 혈중의 지질 성분이 자꾸 축적되는 고지혈증에도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취나물은 현재 다이어트로 각광받는 두부보다 31kcal로 매우 낮고 팽이버섯보다도 낮게 나타나서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다이어트 평가를 위한 실험에서 혈액 정정을 방해하는 지방을 취나물이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준다는 보고가 있어 내장 지방 분해 및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힌지에게 취나물을 섭취시킨 후에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변을 통해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빠져나왔다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취나물은 최근 다이어트 한방약초로 치료 사례가 늘고 있어 큰 호응을 얻어 많은 분들이 즐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다이어트에는 취나물 5에서 10g을 물에 진하게 달여서 매일 마시면 되고 환이나 산재로 갈아 복용해도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채취한 취나물을 끓는 물에 2분 정도 살짝 데쳐서 쓴맛을 없앤 다음 갖은 양념을 넣고 무치거나 볶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꽃은 여름철에 채취해서 꽃차로 달여 마시거나 튀겨 먹을 수가 있고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합니다. 또는 잎을 건조시킨 후 차로 마시거나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 뿌리채 뽑아 깨끗이 씻은 다음 술에 담궈 쓸 수도 있습니다. 말린 것은 보통 5에서 1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부은 다음 달여 마시면 되고 찬 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있으신 분은 대추 5개 정도 넣고 끓이시길 바랍니다. 취나물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해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증을 잘 내려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고 설사와 배탈이 잦은 사람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으면 수산 성분으로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으신 분은 말리거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